안녕하세요. 유쾌한 엄마 이윤우입니다. 최승춘 인재연합이 오늘 가나안 농군학교로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갔습니다. 현장에는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혁신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 말하지도 말랍니다. 이런 플래카드 여러 의원들이 밭에서 일하면서 땀도 흘렸습니다. 혁신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땀도 흘리며 해야 된다. 이런 뜻 같습니다. 말다툼 주로 하시던 의원님들 밭에서 풀을 뽑았던 이유 잠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워크숍 떠났는데 재보선 패인을 분석하고 총선 전략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건데요. 단결을 위해 모인 이 자리에 어제 회동을 가졌던 안철수, 김한길 의원은 빠졌다고 합니다. 소신정치부 차장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비주류 3인방 회동. 비주류 3인방 누굽니까? 지도자. 네. 우선 김한길, 안철수, 그리고 정대철. 이 세 분은 비주류 진영에 속하면서 지금 현재는 상임 고문이고요. 예. 또 전직 대표를 지낸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인데 어떤 느끼기에 정대철 이 고문하고 김한길 전 대표와는 결이 좀 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했던 분들이고 안철수 의원은 조금 결이 달라 보이는데요. 네, 우선 이 정대철 전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는 아주 수시로 만납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두 분과의 관계는 그렇군요. 아주 오래됐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 안철수 전 대표가 함께했다. 예, 세 분이 함께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더 좀 주목을 받고요. 예, 그러네요. 네. 이 정대철 전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예. 그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입장 개진을 해왔고 예. 또 정대철 상임고문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신당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예. 했었죠. 그러면 우리 김한길 전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문재인 대표 성토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4.29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이 지금의 혁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선거 참패 이후의 반성이나 성찰 책임이 갑자기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실종되버렸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말씀 다시 들어도 굉장히 강합니다. 혁신이라는 걸로 가지고 책임도 덮고 이것도 덮고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거든요. 저런 분들이 모였다. 모여서 그러면 역시 문재인 대표 거치 얘기했습니까? 아, 우선은요. 이 세 분의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이 예. 바로 이 혁신위가 가동되면서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쑥 들어가 버린 이런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예. 하나고요. 또 이 자리에는 그 낯선 인사 안철수 전 안철수. 대표가 포함이 예. 됐는데 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었죠. 예. 네. 바로 안철수 전 대표의 거절 때문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라는 외부 그렇죠. 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맡았죠.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취재를 예. 했었는데요. 예, 우선 이 김상곤 전 교육감 체제의 혁신위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과연 나왔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 정대철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왜 혁신위원장을 제안했을 때 거부했느냐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자신이 문재인 대표에게 거부한 사연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 혁신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해야지 누군가에게 맡겨서 과연 혁신이 되겠느냐 네, 이렇게 질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조차장께서 그 회동이 끝난 후에 정대철 고문과 단독으로 전화 취재를 하셨죠. 네. 예, 그 내용 제가 단독으로 정대철 고문이 세 명 모여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전화 녹취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 위원장 뭘 자기보고 하라고 그랬을 때 혁신 당신이 해야 될 건데 그 남한테 약속해놓은 걸 이제 뭐 다 남기고 그런 것은 그 어색한 것이다. 그러고서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여하간 예의주시하겠다고 혁신돼서 당연히 제대로 되길 바란다고 저 말씀을 들어보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로 제안을 받았을 때 아니 혁신은 문 대표 당신 해야지 왜 남한테 떠넘기냐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혁신위원장이라는 건 문재인 대표가 대표가 곧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가시적인 혁신 위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표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이 자리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2017년 대선 재도전에 대한 의사를 아주 강하고 아주 분명하게 밝혀서 정대철 전 대표가 깜짝 놀랐다. 그 얘기도 얘기가 뭐 아주 재밌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늘 철수만 하시다가 이번에 철수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고 강공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도 좀 놀란 게 대통령 후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대. 그래서 내가 안철수 바이러스 백신 할 때 양보하고 박원순이한테 양보하고 문재인한테 양보했는데 이제 양보하지 마 그랬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안철수 의원의 최근 행보 굉장히 이제는 권력 의지도 좀 가진 좀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다져졌다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까? 네, 2013년 보궐선거 이후에 들어와서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국회 상황도 접했고 또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라는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하고 나서 또 철수를 하는 바람에 이 안철수의 과연 정치는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2017년 대선에 재도전을 하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으로 직접 2017년에 재도전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이번에는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 예측해보기로는 문재인 대표와는 결국은 경쟁자다. 나는 저 사람은 뭐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라 노골적 경쟁자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히 한 거 아닙니까? 우선 2017년 대선에 자신도 대선 주자라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밝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친노 중심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많이들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나도 있다 이런 점을 밝힌 거죠. 그래서 어제 정대철 전 대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의 여당보다 훨씬 대선 후보군이 많다. 그런 면에서 강한 정당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 열거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표도 그 중에 하나고 안철수 전 대표도 있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 도지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지금은 비록 정계 은퇴를 했지만 손학규 대표? 전남 강진에 있는 손학규 전 대표도 후보군이고 이런 사람들의 내부 경쟁을 치열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승시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정대철 전 대표가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런 거 없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번엔 제대로 준비를 하겠다 그 말이 과거에는 순진해서 제대로 뭐 정치 생리를 몰라서 문재인 대표에게 당했다 대권 후보 자리를 빼앗겼다라는 그런 어떤 분노랄까요? 회한 아쉬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이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충분히 훌륭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손해를 봤던 것은 이 국민 대통합의 이미지가 약하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플러스 정리를 못한다. 그래서 이쪽 진영에 있었던 사람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를 했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시에 그 야권의 대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다면 혹시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았겠느냐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붙겠다는 것은 일단 끝까지 가겠다.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일단 받아들여지고요. 이것 때문에 정대철 상임고문도 절대 다음에는 양보하지 말아라. 2011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계속 양보를 했는데 다음에는 절대 양보하지 마라. 이런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양보하지 마라냐. 이거 철수하지 마라.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당의 원로 영향력이 있는 두 분 거기 안철수 대권 후보까지 세 명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 문재인 대표는 좀 고립되는 건가요? 아 우선은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선은 전직 대표라는 점 그리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원로격인 상임고문단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재인 대표라는 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대척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세 분은 공동전선을 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재철 전 대표는 어제 회동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수시로 자주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달했고요. 예. 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게 어제 본격적으로 대선 재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도 최근에 만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어떤 문재인 대표가 각종 리더십 논란이라든지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어떤 후유증 때문에 좀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 틈을 비집고 어떻게 보면 이 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네, 예. 그래서 이 특히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는 또 어떤 중도신당 건설을 얘기하고 있죠. 가장 지금 중도 색채가 가장 그 강점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천정배 의원과도 이 미묘한 시점에 특히 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그 거절하고 김상곤 혁신위원장 취임 다음 날에 천정배 의원과의 회동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면에서도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과거와는 달리 좀 예사롭지 않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이 천정배 의원과 만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열심히 하자. 그 말은 다음 대선 때는 어떤 형태로든 누가 누구를 밀어줘서 그 소속이 당이 어디가 됐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는 누차 얘기했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분명히 위협하겠다. 야당의 이 정통 야당이 누구인지를 가리겠다고 지금 총선에서는 한판 붙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다만 대선에 가서는 야권 전체가 하나로 그때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뭉치는 형태가 하나의 신당이라는 새로운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연대 형태가 될 것인가 그거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총선까지는 각자 경쟁해서 야권의 경쟁력을 키우자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천정배 의원은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세 분이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물러갔으면 책임졌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혁신이는 혁신이대로 하되 문재인 대표 책임져야 될 것은 여전히 책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어제 이 회동 자리에서 이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정대철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도 이 혁신위 가동과 당의 혁신은 분명 중요하지만 이 김상곤 체제, 다른 사람을 빌려서 하는 이 혁신위 체제와 4.29 재보궐선거라는 이 참패에서 비롯된 당의 내홍, 이것이 바로 근본 원인이었고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다. 그러네요. 문재인 대표 책임론과는 별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혁신위가 6월 1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김상곤 위원장은 밝혔습니다만 혁신위의 구성을 보고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만에 하나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여전히 문재인 대표에게 대척점에 서 있고 앞으로 자주 만나면 거기서 또 폭발력이 있는 어떤 연대랄까요? 그런 것도 형성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혁신위의 구성도 그렇고요. 지금 이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혁신위 가동 문제 또 하나는 이 막말로 논란을 빚었던 정청래 최고위원의 당직 정지 때문에 이 비주류 중도파가 어떤 지금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혁신이 구성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과연 당직 정지가 된 기존의 당 윤리심판원의 그 심판 결과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 두 가지를 놓고 좀 비주류 진영이 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라고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많은 행사였고요. 그런데 오늘 워크숍 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 뭐 일부 빠지긴 했지만 대부분 갔는데 원래 워크숍 자주 갑니까? 의원들이?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어떤 큰 계기에서 화합, 단합, 혁신을 다짐하는 워크숍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선택했다는 것. 그래도 하룻밤 자고 오더라고요. 네. 보통 1박 2일로 많이들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의 민주당 시절부터 워낙 어떻게 보면 당의 질서가 워낙 민주적이어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할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 한번 해도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개 발언하는 경우도 많고요. 1박 2일도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플래카드 붙였는데 원래 가나안 농군 학교의 학교의 교훈이 일종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근데 여기는 혁신하기 싫으면 말하지도 말라. 말하는 게 국회의원 직업인데 아예 뭐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굉장히 세게 혁신하시는 분 말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선 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주류에서는 뭔가 강도 높은 혁신 조치를 내놓겠다라는 다짐이고요. 예. 또 비주류 진영에서는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실질적인 혁신을 내놔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가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혁신하기 싫은 사람이 됩니까? 아 예. 그런데 오늘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워크숍의 불참자 명단을 보면서 저는 아, 이번 워크숍에서 좀 그 상대적으로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는 발언은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요한 스피커 말하시는 분 김한길 전 대표 안 나오셨고 우선 발언권이 센 분들 그리고 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분들이 많이 불참을 했거든요. 네, 김한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불참을 아, 두 분도 안 나왔군요. 네. 예. 김한길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이유로 들었고요. 예. 또 한 가지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 일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한길 안철수 그분들 조금 전에 보면은 정대철 고문 주제로 해서 세 명이서 긴급 회동을 했던 분들인데 그중에 두 분이 안 나오셨네요. 이후에 건강이라든지 일정이 예, 뭐가 잡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조경태 의원 문재인 대표에게 읍참마속의 대상은 문재인 대표다. 당신이... 직격탄을 날린 그런 분인데 이분도 불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예. 정청래 최고위원도 불참을 했습니다. 예, 뭐... 그리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강성이라고 볼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 김광진 장하나 의원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원래 이 정도 불참하는 게 보통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발언권이 센 아주 그 대표에 버금가는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빠지는 게 이례적인 겁니까? 아 우선은요 이런 어떤 사이구 재복을 선거 참패를 디디고 뭔가 혁신 조치를 논의하자. 네. 네, 이 주제가 딱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명이 지금 예, 현재 이 시간 상황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숫자죠. 130명 가운데 18명이 불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메르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또 조금 뒤에 워크숍 정에서 나온다는 예, 그런 전언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무튼 뭐 뜻하는 대로 혁신과 관련한 워크숍이 조금 지장이 생겼는데 제가 보니까 방 배정표가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의원님들 누가 룸메이트가 됐는지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 문재인 대표랑 문희상 예, 두 분은 굉장히 친한 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해서 예, 예. 예, 룸메이트를 정했는데요. 그런데도 절묘합니다. 이게 예, 보니까. 6호실의 문재인, 문희상 두 분은 바로 친노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입니다. 예. 네, 두 분 다 이 전직 대표 출신이고요. 네, 그런데 이 같은 방에는 민병두 의원은 중도 비노계로 김한길 예. 전 대표와 가깝고요. 박광원 의원의 경우에도 중도 비노계로 분류가 되면서 김한길 전 대표와 가깝습니다. 작년 재보궐선거 때도 바로 김한길 전 대표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민홍철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당 윤리심판원 원장을 통해서 예.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당직 1년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한 게요. 과연 밤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지. 아니 문재인 대표랑 문희상 전 대표가 아, 이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좀 달래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으로 이렇게 좀. 네, 워낙 이제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아, 예, 예. 네, 주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그러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예. 다섯 분의 면면만 보면 네,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네. 재밌는 게 가나다 소리인데도 박주선, 박지원 두 분이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거론했던 두 분이 또 나란히 또 한 방에서 계시고 아직까지 현재 상태까지 불참이시지만 조경태 의원, 주승영 의원은 어찌 보면 저 두 분도 문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다가 좀 힘들어진 분이시네요. 네, 이 8호실에 있는 박주선, 박지원 의원 두 분은 호남의 다선 의원이면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 가장 강하게 개진을 해왔죠. 그런데 같은 방에 있는 그 박수현 의원의 경우에는 당직을 계속 맡아왔고 또 계보로는 안희정 충남 도지사와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노 386 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도 과연 이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당내 분란이 많다 보니까 이 밤에 잠잘 때도 불편하겠습니다. 이게 네, 뭐, 그리고 예. 그 바로 그 이제 지읒으로 시작하는 분들, 이 진성준 의원의 경우에는 계속 친노 핵심의 당직을 맡아왔습니다. 예. 네, 전략기획위원장도 오래 했죠. 그런데 예. 이 방에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 도착을 할 겁니다. 예. 네. 조경태 의원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 친노 386을 대변하는 어떤 그 그룹 중에 하나인 진성준 의원 그리고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의 예. 사퇴론 계속 촉발시킨 주승용 최고위원 나란히 잠자리에 화목하게 들 수 있을지. 아, 예, 뭐 화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빠진 분들이 뭐 진짜 개인 사정입니까? 아니면 이 자체에 좀 불만이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겠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예. 본인들이 개인 일정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야겠죠. 예. 네, 하지만 이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통해서 어떤 대신 혁신 조치,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역할을 맡겼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김상곤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 어떤 호남이라든지 기존적으로 다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 공천 쇄신을 이유로 해서 굉장히 쳐낼 거다. 이런 지금 우려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더군다나 이 비주류 진영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고요. 예, 오늘 불참한 예.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가능하겠네요. 네. 근데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그 뼈 있는 농담도 했더라고요. 예. 네. 농사를 오늘 좀 했어요. 체험을 하면서 뭐 배밭인가요? 풀을 뽑다가 뭘 뽑다가 혁신을 앞두고 속가내기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속가낸다는 게 결국은 공천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아주 그 부분을 재밌게 예. 봤는데요. 조금 전에 그 우리 출입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요. 예. 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나란히 배밭에서 이렇게 속가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밭에서 예. 예. 그랬더니 이걸 보고 박지원 의원이 참 이 일종의 무서운 광경이다. 네, 이 혁신이라는 게 속가내기 하는 거 아니냐. 예. 네, 이렇게 일침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번에 혁신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잘라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뭐 했다고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말씀하실 때 주요 야권의 대권 주자 4명을 하고 현재 은퇴한 손학규 대표가 또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손학규 대표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곰팡이 얘기를 했네요. 네. 예,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예. 지난달 31일 날 예. 대선 준비 때 광주의 조직책을 맡았던 한 인사의 상가에 산 얘기입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정치하겠다는 마음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다. 산생활로 닦아내고 있다. 야. 네. 아주 참 그 곰팡이라는 표현이 아주 재밌는데요. 그 곰팡이라는 것이 없앤다고 없어지지가 않고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자꾸 손학규 전 대표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어떤 구애의 손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점을 고려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 그런 어떤 욕망이 지금 솟구쳐 오른다라는 표현을 곰팡이에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저게 그동안에는 기자가 찾아가도 난 정치 아니고 난 말하면 안 되고 뭐 물만 먹고 빨리 보내라는 등 완전히 정치의 손댄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그렇죠? 예, 말씀이죠. 곰팡이라는 게 닦아낸다고 없어지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는 뭐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달라 이렇게도 예, 얘기를 했고요. 예, 예, 예. 또 기자가 찾아가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예. 우리 정치부의 김진 기자가 찾아갔을 때도 그냥 차나 한잔하고 돌아가라 이랬던 것하고는 달리 곰팡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으로 갔습니다만 예. 국민의 뜻을 얘기를 하면서 돌아온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 13일에서 14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호남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대선 후보를 손학규 전 대표라고 꼽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오차 범위 내지만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를 가장 우선순위에 놨다는 것.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최대 기반이 바로 호남이라는 그렇죠. 점. 그렇죠. 네, 예. 이 점이 아주 예. 재밌습니다. 그러면 뭐 당장 다음 달은 아니어도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 언젠가는 손학규 대표가 돌아와도 이상하지 않네요. 아, 일단 이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 발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이 돌아간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예. 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네, 이 점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조금 전에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국에서의 정계 은퇴 선언 불복 그 문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항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비유가 적절합니다. 예,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정치를 다시 하고 싶은 욕망이. 예,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워크샵을 했는데 워크샵에서도 주요 다루어질 의제 중에 하나가 유능한 경제정당. 그런데 문재인 대표께서 유능한 경제정당 얘기를 하니까 별로 썩 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문재인 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28 전당대회 때부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예. 각종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유능한 경제정당.
그러니까 어떤 재벌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거나 예. 이런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떤 중도적인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도스님께 물어볼게요. 저도 경제기사를 워낙 오래 해서 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또 재벌 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신 분이고 그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중도적인 범위 넓힐 수 있는 경제정당, 유능한 경제정당이 중도를 표방한다면 썩게 맞아떨어지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바로 그런 어떤 노선상의 문제도 지적하는 분이고요. 예. 또 강철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 총선 때 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었던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때 예. 강철규가 던지는 질문 세 가지를 그 후보자에게 A4용지 한 장씩, 세 장씩을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철수 공천심사위원장이 네. 질문 세 가지를 내면 하나당 A4용지 한 장에 자신의 포부를 밝히라고 하면서요. 뭐 경제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것이 우선돼야 되느냐 이런 예.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은 사람이겠죠. 뭐.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당의 정체성을 20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당의 정체성. 네, 네. 문제는 바로 2012년 총선 공천심사 결과가 친노 강경파, 어떻게 보면 운동권으로 압축되는 정말 강성 의원들에게 주로 공천이 돌아갔다는 예, 것 때문에 예. 이 강철규 전 위원장이 말하는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운동권이냐? 이렇게 비판도 나왔고요. 예. 당시에 원내대표, 현직 원내대표였던 김진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끝까지 공천을 못 받을 뻔했습니다. 김진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경제 전문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된 분이죠. 아니 네, 그러면 그런데 이쪽에서 말하는 유능한 경제정당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 말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그래서 이제 당시 김진표 전 의원의 공천 문제만 보더라도 강철규 전 의원이 위원장이 얘기하는 네. 정체성이라는 건 대체 뭐냐? 중도적인 건 아니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재인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어떤 강철규 전 위원장을 이런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 자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혹시 과연 잘 될까? 이런 우려입니다. 혹시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게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게 뭐 다소 뭐 좋게 말하면 진보 다소 어떻게 보면은 반기업적인 혹시 어떤 지나치게 분배에 초점을 맞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예. 이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 과정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바로 중도로 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중도로 네. 변하겠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철규 전 위원장이 앞으로 내놓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표가 약속했던 것과 부합하느냐 이 점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특히 강철규 전 위원장이 2012년 공천 때 지나치게 친노 강경파 중심의 공천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어떤 중도적인 색깔의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지금도 좀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는 점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장 안병욱 전 교수랑도 좀 두 분 다 안병욱, 강철규 두 분 다 뭐 친노 어떻게 보면 친문재인 인사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이게 혁신이냐, 뭐 균형을 좀 잃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이 예. 안병욱 교수의 살아온 궤적이라든지 또 강철규 전 위원장의 어떤 삶의 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게 다들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 두 분이 지나치게 문재인 대표 가깝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병욱 예, 교수만 예. 하더라도요, 지난 2012년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의원들 예. 당내에서 한 그 호남의 다선 의원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예, 그렇게 뽑으려도 뽑을 수 없는 분들이 공천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비례대표라는 것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 또 어떤 상징성이 있는 분, 그리고 누가 뭐래도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한쪽 그룹으로 몰려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운동권 정당처럼 비춰지는데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당내에서도 많이들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안병욱 교수가 바로 위원장을 맡았었다는 점. 네. 그리고 지난 2012년 총선은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이해찬 의원 그리고 문재인 대표 이 두 분의 역할도 상당히 컸거든요.
혹시 친노 패권주의라는 것은 뭐 지나치게 비판하는 너무 과한 표현이겠지만 친노 중심, 친노의 영향이 큰 것도 부정할 수 없겠는데요. 지금 상황은. 네, 그래서 이 외부 인사, 그것도 영향 있는 아주 저명한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 자체는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만 문재인 대표와 가까웠고 지난 2012년 총선 과정,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총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그 두 분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주류 진영에서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켜보겠다는 건 계속 편치 않은 속내 같습니다. 잠시 후에 대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는데. 그분은 군인 출신도 아니고 너무 호들갑 떨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조 친박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 일부 친박으로부터 원내대표 자리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2005년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던 것과 생각을 해보면 세월이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후폭풍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해 주시고요. 조수진 차장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 대통령 여전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거부권 행사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거부권 자체의 의미를 봤는데 지금은 선택을 해라.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나와 척을 질 것인지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근데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따지면요. 예.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개정안이, 국회법 개정안이. 예. 근데 그거를 정부에 송부하기 전에 국회 자체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조항이 국회법 91조예요. 예, 예, 예. 91조인데 번안이라는 게 있어요. 의안을 번복한다라는 거예요. 예, 예. 번안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근데 번안의 어떤 충족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플러스 또 찬성한 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예.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게 번복이 돼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동의해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부하기 전에 국회에서 이 안을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지금 예. 힘든 상황입니다. 아, 제도적으로 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이 그 국회에서 통과된 안을 정부로 보내긴 보내야 돼요. 근데 예. 언제까지 통과되고 나서 뭐 15일 이내로, 10일 이내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한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좀 냉각 기간을 가지면서 차분하게 한번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부권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대통령제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 한 600건 정도를 거부했다고 그래요. 예. 거부권은 당연히 뭐냐니까 입법과 행정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가운데 자칫하면은 표필리즘이라고 그러죠. 예. 표를 먹고 살고 4년마다 한 번씩 뽑히는 국회의원들은 표필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칫 보면은 입법권의 어떤 남용이라든가 그야말로 포퓰리즘에 의거한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포퓰리즘적 입법이 되어서 왔을 때는 대통령을 국가 전체의 틀에서 방어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거부권이. 아, 그래서 그게 53조 예. 우리 헌법 53조 예, 예. 1항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보면은 72건이더라고요. 거부권 행사한 게. 예, 그중에 물론 5대 같은 경우는 민의원 참여연간에 한 거니까 빼더라도 64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작은데 우리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입법권을 주는 대신에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뭐 법에 있는 거니까. 예, 있는 거고 예, 예, 예.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 보면은 그런 것이 잘못됐고 어떤 의원들이 지금 모든 서서히 어떤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근데 법안 심사 소위에서 보면 의원들조차도 눈을 부여가면서 아 몇 시여? 아이고 거기 졸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고스란히 속기록에 남아 있고 또 특히 보면
법안 심사 소위에 들어갔던 의원들조차 그런데 하물며 그렇습니다. 나머지 의원들, 예, 예.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은요 이런 거였어요. 당시 2월, 5월 28일, 5월 29일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그 사람들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뭐냐니까 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개정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몰랐다. 예, 모르고 예. 마치 아닌 밤중 홍두깨가 쑥 나왔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마치 보면은 아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아 문제 없다. 일단 하자. 우르르 보니까 새벽 3시 50분에 우당탕한 경우가 있어 보여요. 예,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제의를 갖다 해다오.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넣는 거니까 그렇지 가능하겠죠. 행사할 수 있어요. 예. 얼마나. 예. 행사할 수는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33명만 기권을 하거나 반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속내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일단 여론의 추이를 계속 살피는 것,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은 좀 국회에서 알아서 다시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새누리당 의원들 이번에 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져라.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표결권을 행사하는지 이 부분을 여실히 보여줬다. 예, 하면서요. 예, 그렇고 아무튼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네. 대표가 네. 원내 대표가 뭔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후다닥 잘못 합의를 해줬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청원 한센트리스 최고위원, 그다음 김태호 최고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까지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간 아니란 생각했다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작용과 또 원한 명망을 쓰는 대책을 즉 당장 세우고 대비하지 않으면 참다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유승민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한을 위임할 때는 우리 당내 다양한 의견과 특히 청와대하고 사전에 정부하고 깊은 조율을 근거로 그걸 기준으로 저는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상의 결과가 늘 청와대 갈등으로, 당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면 당의 네. 굉장히 지도부인데 지도부에 있는 두 분이, 최고위원 두 분이 말만 안 했다 볼지 대놓고 그만두란 얘기 아닙니까? 참다가 얘기를 한답니다. 저는요, 예. 이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박의 좌장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예. 저는 이 김태우 최고위원은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 당일날 투표에 기권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법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또 김태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게 한때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또 한때는 가장 유력한 그 대선 차기 후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예. 또 새누리당에서 이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다, 어떻게 보면 젊다, 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본인의 어떤 책임지고 끝까지 앉아 있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 서청원 최고위원 또 뭐 김태호 최고위원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장면만 보면은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 원내대표한테 위임한 걸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최고위원회 보고하고, 아, 좋다. 그때 어떤 최고위원은요, 야, 너 유승민 협상 잘했다. 기가 막히게 해왔네. 이렇게 칭찬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공개 안 하겠지만. 예. 어? 그리고 또 의총에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 야당하고 지금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의총에 보고하고 다 추임받은 거예요. 이제 와서 물론 그게 이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저도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얼마든지 그건 타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동의에 참석 확인해 준 그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야 유승민 네가 잘못했네 너 뭐 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대단히 무책임한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보면 청와대 쪽에서 예. 공무원연금 개정 관련해서 거기다가 국회법 개정안을 얹어서 한다는 것은 합의된 이후까지 듣도보도 못했다. 일체 연락을 못 받았다. 지금 얘기하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거 있으면 청와대하고도 연락을 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예. 연락을 해요? 최고위원회 보고했으면 최고위원회 친박 의원들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도 보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정무수석이 입법고를 떠나서 전혀 별개의 법안을 연계시킨 것. 이거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동안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아 있었습니다만 예. 위헌 논란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살펴보지 않고 이거를 그냥 좀 서둘러서 그냥 어떤 대화와 타협이다 이런 것 때문에 덜컥한 것은 잘못이 있지만 예. 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분 중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당시 표결에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문제죠. 예. 아니, 근데 말이죠 이런 게요. 우리가 보면 야전 사령관은 위임을 합니다. 야전 사령관한테 우선 믿습니다. 야전 사령관이 그야말로 승리를 일구어 올 것이라고 믿고 다 위임하는 거예요. 예. 위임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보면 대통령조차도 행정수반으로서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했고 지금 들리는 말 여태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김무성 대표가 아 이게 위헌 논란이 있다 한번 살펴봐라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당 대표가 원내 대표한테 시시콜콜이 그 원내 그 협상 대표한테 시시콜콜이 옆에서 하나하나를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큰 방향이 있어 당 대표로서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됐습니다만은 그날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좀 김도 의원하고 예.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는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예, 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원내 대표 원내 대표분은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둘째. 그러니까 보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예, 예. 나야 유승민도 이렇게 잘해왔느냐 했던 그 최고위원도 보니까. 어제 말씀해서 내용은 그 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 빨리 청와대에 찾아가서 어떤 루트를 빨리 개설해가고 빨리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정도 말씀만 하시지 뭐 김태호 최고나 뭐 서청원 최고 같은 그렇게 강한 퇴진을 가지 많이 주셔서 예. 하진 않는데 문제는 보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보면은 흔한 얘기로 좀 오토바이 하나 어떻게 좀 흥정하러 갔다 와서 좀 집 한 채 넘겨주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사실 야전사령관 협상 대표로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국 정파적인 정치적인 충돌로 법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친박계 오늘 대규모 회동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10명 모이면 오늘 20명 모여서 대규모 회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물러나라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죠. 나오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러한 논란을 초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졸속 그 합의를 해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헌법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변해야 된다. 국회 운영에서 별 문제가 없어서 이게 통과되기로 돼 있던 국회법이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연금과 연계해서 통과시켜도 된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신뢰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진실을 모르겠습니다. 그 진실 게임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부터 짚어보죠. 평상시 10명 모였는데 20명 모였습니다. 이 부분은 친박기가 그동안에 뭔가 좀 위축이 되다. 때는 이때다. 이번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니까 이걸 계기로 확 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는 이번 사건의, 이번 사태의 본질을요, 이게 뭐, 그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런 법리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파워게임이에요. 이게 단임 5년제 대통령 하에서 직권 3년차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당청관계, 긴장관계에서 오는 이게 파워게임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기 친박 의원들이 평상시 뭐 10여 명 모이다, 20명 모인다. 그리고 저렇게 유승민 대표한테 책임을 묻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순수한 어떤 그 뭐 위헌이네 합헌이네 하는 법리적 차원에서 지금 저러고도 있는가? 아니에요. 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럼. 이게 보면 자,
우리가 이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 치고 예. 당장 내일 모레 아까 뭐 조수진 차장 조금 보면 냉각기를 가질 거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이 14일부터 해외 출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국회에서는 송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 같은 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그것을 송부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 정부로 송부했으면 송부받은 이송받은 보름 내에 어쨌든 뭐 발표 공포를 하든 아니면 제의를 요구해야 됩니다. 자 가정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4일 날 미국 나가시기 전에 저 황교안 법무부 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예. 끝나고 8, 9, 10일입니다. 그리고 13일쯤 자 제의해다오. 이건 제의해다오. 보냈을 예. 때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유승민 원내대표 이건 단순히 지금 뭐 친박과 비박 간에 예. 또 아니면 무슨 당과 이런 거네. 이게 꽤 다층적으로 엉켜 있습니다. 정확히 당장 보면 정의와 국회의장이 지금 좌장으로 있는 국회의에서 국회 사무처에서도 보면 마치 지금 보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성명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왔다, 왔다 의회 권력과 그러니까 입법 권력과 행정부 권력의 충돌, 또 여권 내부에서는 비박과 친박의 충돌, 또 여와 야의 충돌. 이 충돌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아마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자, 이것을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란 이한 사만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그에 따라 법의 절차에 따라서 뭘 해야겠죠.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뭔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원로들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우리 원내 사령부 또 당대표께서 청와대하고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전략적 대화 채널을 정확하게 구축해야 됩니다. 청와대를 찾아가십시오. 방문을 하시든지 뭐 어디 비서실장을 통해서 채널을 구축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후 수습 문제도 함께 책임지기로 함께 책임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당당하게 처리해 나가야지 여기서 또 뒤죽박죽되는 날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청와대 좀 찾아가봐라 뭐 그런 얘기 혹시 그런 얘기가 백기토항해라 뭐 가서 뭐 사정사정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가서 아 좀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 김무성 지금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결이 다르잖아요. 네. 말씀의 결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아 대통령 말씀과 대통령 청와대와 당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하는 식으로 한 발 뺀 상태거든요. 네. 유승민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른바 지퍼를 채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결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 이인재 최고위원의 저 말씀은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앞서 보면은 서청원 최고라든지 김태호 최고의 그 같은 흐름 속에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면 무게의 중심은 책임 있는 어떤 자세,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갖다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들리네요. 저는 황 의원님하고 이제 저거를 이인재 최고위원 발언을 받아들인 게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당청 간의 긴밀한 대화 채널을 복원을 해라. 네. 이번에도 보면요. 이래요.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다 옳다 그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당은 강제성이 없다 그러고 야당은 있다 그러면요. 당청 간의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요. 얼마든지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더라도요. 그거를 가볍게 무시하고 큰 국정에 지장 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당청 간의 그런 끈끈한 채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인재 최고위원의 얘기는 그거를 좀 복원을 시켜놔라. 그 주문이지 꼭 저게 그냥 뭐 어떤 이게 위헌이니까 네가 가서 그냥 깨갱하고 가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알아. 그런 꼭 의미라고 보자. 예, 저도 이제 당청의 소통이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방증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예. 오늘 특히 친박계의 단체 행동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급히 모인 겁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만 취재를 해보니까 바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묻기 위해서 긴급회동을 잡은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 사안이 개파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 점을 바로 증명한다는 거죠. 혹시 이런 거 어떻습니까?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래는 박 대통령과 친분 있지 않습니까? 원조 친박일 수도 있고 이분이 대통령과 여전히 굉장히 소통이 잘 됐다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긴밀히 청와대에 뭐 정부 수석이 없더라도 어느 다른 수석에도 계속 연락하고 친하게 지냈더라면 이런 사태는 좀 안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보면은 원조 친박이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탈박을 선언했었고 최근에서 저는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 시절에 대표 되시기 전에 한 두 가지 전 말이 기억이 나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청와대 얼라들이 예. 얼라들이 건 뭐 그건 사실 대통령한테 거의 맞보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잠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 또 하나 예. 또 하나는 뭐냐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그 청와대 얼라 이야기 이후에도 보면 이런 얘기했죠. 원내대표 될 그 무렵에 나와서 이른바 증세 없는 저도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 그건 저는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것을 책임 있는 원조 친박의 유승민 의원,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한마디로 국민들 놓고 사기치지 마라. 이런 어떻게 들이받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예,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관련해서 대구에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도움도 받았고요. 네. 대통령 만들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도 애를 썼고요. 그런데 갈등의 첫 단초를 보인 게 2012년 비대위원장 시절에 신문에 아니, 이런 얘기를 했네요. 박근혜와 대화할 때 한계를 느낀다. 예, 그 장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있는 신문에 나오는 건데. 신문에 크게 났었죠. 예, 그전에는 뭐 새누리당 당명 때문에도 좀 불러. 여기 보면 2012년도에 비대위원장 시절입니다. 유승민, 박근혜와 대화할 때 한계를 느낀다. 좋은 보좌 못 받아 판단에 문제가 있다. 2008년부터 사실은 예. 길을 따로 걷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 신지호 의원 그 당시 18대 국회에 들어오셨을 그 무렵인데 2008년 되면서 그 전에는 박근혜 그러니까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죠. 이명박 예, 예, 예. 후보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김무성 좌장에 유승민 참모장에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허태열. 근데 그것이 2008년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박근혜 의원의 말에 보면 친박이 한 쉬운 명가량 국회의원이 생깁니다. 예. 강력한 힘이 생기면서 그때 주변에 보면 이정현 비례대표 이정현 지역구의 구상찬 거기에 요즘 한쯤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은 문고리 4인방 예. 이 사람들 얘기 그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무성 그 당시 이정현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 그 전이죠. 드디어는 보면은 이정현 의원이 딱 가르쳐서 김무성 당시 원내대표 되느냐 마느냐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친박의 좌장 없다 하면서 김무성이 멀어집니다. 그 무렵에 진영 탈박 선언하고 유승민 탈박 사실상 탈박 선언을.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참모들 안에서도 일종의 권력 투쟁 2008년에 갈라지는 색깔, 거예요. 색깔이 달라졌네요. 예. 유승민 의원은 우리 신지호 전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절대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되기 어려운 성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항상 자신이 어떤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고집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유승민 원내대표 성격으로 밀어볼 때 호락호락하게 양보 안 한다. 어떻게 보면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점을 밀어붙여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완벽하게 갈라지는 것도 그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과거에 가장 과격했던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의원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으면 좋겠는데요. 들어보시죠.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외교부 북미 일과 이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자료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외교부 누가 합니까 이거를? 예? 저 좀 다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저 좀 전반적으로. 예, 저렇게 청와대 얼라 얘기가 나오니까 심지어는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KY 예, 당시에 수첩에 있었던 KY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 파동의 배우로 김무성 유승민이 아니냐 이미 탈박을 해서 유승민이 당시에 청와대 얼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러니까 설마 아니겠죠? 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예. 이 얘기 들으면 또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KY 문건 파동이 예. 배우는 KY를 뭐 이런 식의 오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물론 나중에 원내대표가 된 분이 또 Y로 시작돼서 예. 저 KY가 더 화제를 모았는데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이렇게 끝나고 나면 복기를 해보잖아요. 근데 예. 이 사실은요 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지금 뭐 친박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유승민을 원내대표 만들게 된 그 공간을 계기를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이완구 잘 원내대표 잘하고 있던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로 뽑아가면서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사실 이게 뭐랄까 친박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그냥 내버려 뒀으면요. 지난달 말까지 원내대표 임기 채우고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출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완구 총리 이제 땡겼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전면전 선포하다가 성완종 전 회장 자살하고 본인은 또 거기 덫에 걸려가고 물러나고 지금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금 대기 중이고 뭐 이런 사태가 말이에요. 그 누가 그럼 만들어낸 건가? 예, 뭐 그걸 의도하진 않았겠죠. 단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보면 커진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인데 섭섭한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 우리 지금 헌정사에서 아주 이례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 유승민 원내대표예요. 2004년에 원래 그분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예. 2005년 1월 달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당시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그해 10월인가 11월에 대구 동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비례대표를 띄고 지역구로 나간 사람입니다. 그것을 갖다 허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혜택을 받았네요. 아니 그래 엄청난 정도가 아니죠. 뭐 국회에서 원래 저분이 저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래 저 이회창 참모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해창 총재 시절에 그래서 저 여의도 연구소 소장으로 들어와요 그 당시에. 예, 예, 맞습니다. 2000년에 들어왔다가 2004년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2000년 대선 패배했다 그래서 몰려가는 판인데 박근혜 당시 대표가 김무성, 유승민, 전효 이 세 사람을 측근에 두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띄고 대구 동구에서 아무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섭섭할 만하다. 그만큼 저는 도와줬는데 아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애증의 관계죠. 아니, 그러니까 대구에서 네. 대구에서 당시 한나라당으로 출마하는 그 자체는요. 그냥 금배지 하나 붙여준 거네요. 아니 금배지 세 개를 붙여주죠. 3개. 기본 삼선을 하니까 대구. 아 삼선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의원님께 제가 한번 신재호 전 의원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협상 과정을 보면서 아니 뭐 원내대표는 영어로 협상했나. 아니 말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강행 규정이 맞다 그러고 한 명은 강제성이 없다 그러고 아니 저는 뭐 이거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똑같이 두 분이 협의를 하고 왜 정반대 얘기를 합니까? 그게 바로 그 협상이라는 게 그래요. 나중에 협상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이렇게 두뇌 게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머리 싸움이. 그런데 저기 보면 나오죠. 조혜진 네. 예, 원내수석 부대표가 아니 의무조항이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저거 보고요. 여기 이제 이 오늘 또 원고 보고 조혜진 그 원내수석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전화를 통화를 해도 속기록 다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본인은 의무조항이라고 얘기한 적 없대요. 소급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의무조항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양쪽 가능성을 다 얘기했지 속기록을 정확히 살펴보라고 하니까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유승민은 저 관계성이 없다 그러고 이 정도는 있다 그러고 이게 그게 협상이에요. 뭐냐면 어떤 합의에 이를 때 그 문안을 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놈이 나한테 넘어갔네 이놈이 나한테 엮였네 하면서 그 합의를 하는 게 그게 협상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묘미라 그럴까 그런 거거든요. 국가 간 협상도 있어서는. 그래요. 국가 간 네. 협상도. 네. 마치 서로 해석이 다른데. 예, 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보면은 더더욱이 지금 무슨 남북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네. 돌아와서 딴 소리하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론 협상의 묘미도 중요하지만 항상 합의를 해놓고 이것이 나중에 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어그러지고 그래서 합의한 게 파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가 더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조혜진 저 의원 얘기했다는 이 두 가지 문제 아니에요. 하나는 강제성 문제 또 하나는 소급적용. 소급적이 더 큰 문제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보면 원내대표부에서 설명할 때 뭐냐는 이거였거든요. 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세월호특별법 이 시행령 문제하고 계속 시비를 거니 정부에서는 그 시행령 고칠 생각이 없고 시행령 고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갖다가 살짝 틀어서 이 시행령을 고칠 수 있도록 강제하자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턱 해놓고 나니까 이게 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자, 각 상임위별로 문제된 시행령 다 뽑아라. 이게 뭐예요? 소호표 문제거든요. 원래대로 하면은 법을 만들고 또 시행령을 만들어도 보면은 거기서 국회에서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이건 괜찮아요. 근데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령 자체를 갖다가 다 소급해서 이건 우리 입법의 대원칙, 법치주의의 대원칙이 뭡니까? 소급 금지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만들어 놓고 앞으로 자 야당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행령들을 갖다가 각 상임위별로 다 정리해서 문제도 갖다 끄집어내라. 이거 한건 내가 발목 잡아서 여당하고 밀고 당겨서 받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저 해놓고 와서 무슨 딴소리 하는 겁니까? 원내대표부가.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참 공통점이 있거든요. 당내 비주류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된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이 아니고 또 원내대표 경선 내내 청와대에 할 말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당선이 됐고요. 또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 비노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노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선택에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두 분 다 당내 기반은 또 취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과연 협상 당시에 이 문제의 국회 시행령이 국회의 요청이 있다면 정부가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이 법안이 맞네 안 맞네 이런 말은 안 하시고요. 강제성 얘기는 안 하시고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을 때 대통령이 난데없이 국회를 거부한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을 퍼본 적도 계시고.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만 문제를 삼아서 예. 헌법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군 출신도 아닌데. 아니, 군 출신이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예. 대통령은 여전히 이종걸 원내대표 머릿속에는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헷갈리거든요. 한번 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군인 출신도 아니고 국회에 많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상권 분립의 뜻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은요. 예. 또 지금 국회는 유신시대의 유정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본질, 핵심 쟁점은 바로 이번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그리고 통과가 된 이 국회법 개정안이 과연 정부의 시행령을 수정해라. 이런 강제 조항이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분명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 먼저 돼야지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발언만 계속하니까 이 마치 본질을 떠나서 대통령을 예예. 좀 길들이겠다. 대통령 힘을 빼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치 공세지 저게 법리적인 어떤 그 판단에 입각해갖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야당 쪽 사람하고 얘기해 봤습니다. 이거 강제 조항 아니라는 거예요. 야당에서도. 아이, 그러니까요. 왜? 그 국회의원 해보면 알거든요. 우리 헌법 54조에 국회는 그 회계년도 30일 이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의결하여야 한다. 근데 국회에서 그 제대로 지켜진 적 있어요? 그러면 예, 그 30일, 회계년도 30일 이전에 안 된, 그러면 12월 31일 다 12시 돼갖고 한 그 통과된 그 예산하는 건 무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조금 이번 사항과는 좀 다른 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하고 예. 싶은 거는요. 예를 들어서 국회가 이 행정부의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에 훼손되는 거죠. 그건 딱 떨어지는 네. 위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시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어떻게 했고 강제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나서 대통령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도 해야 된다는 아까 겁니다. 말씀하신 이게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유승희 최고위원도 한 말씀 하셨거든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유승희 최고위원 얘기도 저번에 그 노래 부르신 분 최고위원 그분 맞으시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군부 독재기를 걷지 마십시오. 상권 분립, 정신위에 분림하려 하지 마십시오. 군부 독재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저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겨냥한 그 사람의 딸이니 당신도 그렇다 뭐 이런 겁니까? 이런 거죠. 보면은 이분들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홍익표 의원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 가르쳐서 귀태 그리고 기시노부스케 박정희는 귀태고 그 귀태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야말로 야당에서 처음으로 아마 공식적으로 대통령께 사과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머릿속에는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는 모양이에요. 그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근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이걸 갖다 아셔야 됩니다. 야당에서 만년 야당하실 거 아니라면은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18년 동안 우리나라를 갖다 통치하면서 집권하면서 예, 예. 경제 이렇게 성장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근데 입만 열면 박정희는 군 5.16 쿠데타, 군부 독재, 유신 독재 물론 저희도 대학 시절을 갖다가 예. 시절에 보냈습니다만은 그 당시 굉장히 엄혹했어요. 엄혹했지만은 즉 그런 식으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야당 민주화 투사들이 늘 입에 달면 얘기하는 왜 보면 아버지와 딸을 갖다 연좌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네. 당장 저는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저쪽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최고가 얘기했던 공갈 발언보다 더한 발언이에요. 아니 오선 의원을 지낸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헌법 공부하라. 아 박 대통령이 그러면 주변에 뭐 법무 참모 없습니까? 다 전문가들 의견 듣습니다. 의견 들어서 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기는 4선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5선이에요. 예, 국회의원에서 더했어요. 그러면서도 보면 뭐 군인도 아니다. 그다음에 뭐다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점이 문제인 거죠. 바로 정치 품격을 네. 낮추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심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 국회 시행령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고친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전략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좀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아, 이 점만 계속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야당도 정말 수권정당이라든지 중도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협상 당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질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예, 본질을 밝혀라. 근데 말씀드려보면 본질을 안 밝히는 것이 정치라면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서로가 유리하게 자기 예, 예. 유리하게 해석해서 자기 주장을 할 텐데 당청 관계가 원만했다면 야당이 설령 여당하고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예, 예. 이걸 알겠습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당청 관계 회복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호들갑 정치꾼 호들갑 떨지 말고 메르스나 잘 처리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